발리의 준비 동작이 늦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이 네트를 넘어 올때 라켓을 아직도 안 빼고 있어요. 그래서 라켓이 지금도 빼고 있는 과정, 아직 앞에 있죠? 뒤로 빼고 있는 과정에서 공이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한테 밀리게 되죠. 공한테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자, 준비가 빠르면 라켓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을 맞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이 네트 위를 넘어올 때 라켓은 이미 공을 맞아들이고 있죠. 여기에도 보면 공이 네트 위를 넘어올 때 이미 라켓이 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야도 훨씬 더 여유가 생기고 볼도 컨트롤이 잘될수 있습니다. 네트 위를 넘어올 때 이미 라켓은 공을 맞아들이면서 여유 있게 원하는 곳에 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박병철 선수가 연습을 할때이 교정 과정을 거쳤는데요. 자, 지금 임팩트 준비를 하고 있죠. 공이 네트 위를 넘어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텝을 밟으면서 라켓을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된 거? 자, 잘 됐네. 미리 준비하고서 칩니다. 이제 프로들의 발리를 한번 볼까요? 중국의 베이징 오픈에서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인데, 조코비치가 결승전을 앞두고 발리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만 해도 조코비치가 잘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어려워하죠. 조코비치 자, 어프로치 발리. 스텝. 라켓을 미리 준비하고, 치기 직전에, 공이 네트 넘어올 때 이미 라켓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그 박병철 선수가 오늘 조코비치 새벽에 어프로치 연습한 발리. 과정인데요. 프로 선수들은 이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코비치 선수가 이제 스매시. 스매싱 연습을 하려고 하는군요. 자, 그럼 힝기스 선수 발리 연습하는 거 한번 볼까요? 네, 힝기스가 결승전, 리드자하고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 선수는 중국 선수들이었고, 결승전이 아니고 4강전이었군요. 4강전에서 상대방 중국과 중국이 와일드카드를 받고 올라와서 4강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이 사람은 차인오픈에 출전했던 선수였고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안재성 선수가 우리 연천에 와서 경기를 할때 발리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 선수는 김영준 선수였고요. 아주 열심히 그 스텝이며 준비 동작을 만드는 과정이 아주 성실한 선수임을 보여줬어요. 다른 어느 나라 선수들보다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좀 진지하다고 할까요? 자, 김영준 선수의 발리 연습이고요. 두 선수가 꽤 친한 듯이 아주 자유롭고 웃으면서 즐겁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30분 정도 연습했나요? 땀이 아주 훌쩍 날 만큼 굉장히 치열하게 연습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공이 네트를 넘어오기 전에 라켓의 준비가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 프로 선수들은 그걸 얼마나 지키는지, 여기는 장난처럼 치는 드롭 빨리 했죠. 자, 지금 보려고 하는 선수는, 나정호 선수입니다. 우리 연천에 나온 국가대표, 나정호 선수 발리 연습인데, 차분하고 침착하긴 한데 너무 진지한 느낌이 좀 들죠. 좀더 유연하게. 아까 조코비치 동작과 비교해 보면 좀 약간 무거운 듯한 느낌이 있을까요? 네, 스매싱 연습을 하고 있네요. 나정우 선수는 이제 군에서 제대하면서 이제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안재성 선수 발리 연습. 네, 참 배울 점이 많아서 한번더 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재성, 김영준 선수 관리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다음엔 2017년 코리아 오픈에서 출전했던 선수들이 연습하는 동영상을 찍어왔는데 거기에서 발리를 한번 볼까요? 라켓을 앞세우고 들어가는 연습. 코치들하고 아주 진지하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2017년 데이비스컵이었나요? 예. 복식에서 백핸드 발리. 자, 라켓을 앞세우고 들어가서 눌러줌으로써 미리 그 선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선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복식에서 발리가 아주 많이 쓰이죠. 자, 이번엔 마이크 창 선수가 한국에 와서 경기했을 때 찍은 동영상인데요.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자, 몸 뒤로 라켓을 빼서 발리를 합니다. 페데르 선수 포백 발리 사진으로 보고요. 샘프라스 선수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발리 준비 동작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